우리가 원하는 과학 과학은 지금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 열흘 만에 드디어 오늘 이 시간부터 10만 명을 빛내서 들어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뜨겁게 부탁합니다.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전이고요 이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매출되면 20만을 넘어서 200만을 넘어서 500만도 피곤했다는 일상을 돌아갈 수 있는지 할머니는 묻고 싶어서는 산지도를 만든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지진다.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삶을 지켜보고 지진의 탄력 드디어 지난 3월 20일 1년 동안 애타를 일하려고 그러나 지열발전소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희망하고 방사특별조사 연구원의 결과 발표 후 국가가 보인 모습에 52만 포항시민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마음을 찾으시죠. 국민의 안전과 안전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가야 안전을 보장하라. 흔들한 소중한 머리카락을 오늘 여러분 박수와 함성 부탁합니다. 박수와 함성 부탁합니다. 이것이 포항시민의 마음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걸 먹었어요. 귀중한 머리를 삭발하고 가시 더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가슴이 메여서 한강이라도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히 돌아서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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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당연히
100만, 100만, 200만이 반드시 청원되리라 믿으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빛과 함성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시민의 아픔과 간곡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대변하였습니다.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포항 시민의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청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 하겠다, 지원하겠다라 나왔는데 그건 거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세요. 여야 각 정당이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신속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하루빨리 가능한 연 내에 완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시엠, 저기 지금 특별법 제정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원인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감사와 좀 수사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그 누구의 잘못보다는 어떤 행위들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그걸 밝혀내지를 않았습니다. 책임 원인 규명을 하자 이 주장은 안 나오는데 향후에 이것도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포항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선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 보상 조치가 가장 우선이고 그와 더불어서 관련된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감사나 조사나 필요한 경우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강벽 시장이 멋있다. 오늘 시민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시민들께서 사상 유례 없이 많이 나와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간절하고 국가에 대한 그러한 요구의 강도가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서 피해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하루빨리 실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